안녕하세요, 컴드리존입니다. 사용 중에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블루 스크린이 떠버리고요. 그 다음에 작업 중에도 전원이 강제로 꺼져버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갔는데요. 증상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빨리 조치를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장 장치를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블루 스크린 내역을 보니까 이전에도 뭐램 관련, 메모리 관련, 그 다음에 백신 관련 충돌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드라이버 충돌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손상의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CPU, 쿨러, 팬 쿨러를 점검해 보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접촉 불량이죠. 클리닝을 한번 하기로 했고요. 덮개를 열었더니 보시는 것처럼 CPU 쿨러는 반대편 쪽은 완전히 덮여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봐도 먼지로 뒤범벅이 돼 있죠. 우선은 CPU를 제외한 메인보드에서 모든 부품을 다 분리를 하고 솔을 이용해서 잘 털어냈고요. 파워 고장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기를 연결했는데 멀쩡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메모리랑 그래픽 카드 역시도 클리닝 해줬어요. 그런데 이미 윈도우까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라서 재설치가 필요했고요. 곧바로 바이오스로 들어왔어요. 바이오스에서는 이제 부팅 순서만 바꿔줬고요. 그리고 윈도우 10으로 다시 설치를 해드렸어요. 증상이 확 사라졌어요. 살짝 건드려도 이제 뭐 상관없고요. 그리고 한글, 오피스, 포토샵, 일러스트 등도 필요하시다고 해서 설치를 해드렸고요. 인터넷도 바로 연결할 수가 있었고 드라이버는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된 상태예요. 이렇게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블루 스크린이 안 뜨고 문제가 계속 지속됐다고 하면 하드웨어 고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에 조치를 받는 게 좋아요.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 드렸어요.